안녕하세요. 국립미술박물관 학예연구관 위철입니다. 오늘은 말하는 기계 혹은 스스로 소리를 내는 기계 등 여러 별칭을 지닌 축음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축음기를 다른 이름으로 유성기 혹은 자음기라고도 하는데요. 모두 소리를 내는 기계 혹은 소리가 들어있는 기계라는 의미를 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생 인류는 대략 2, 30만 년간 이 땅에 살아왔습니다. 이런 오랜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소리를 기록하고 재생하게 된 것은 불과 160년 남짓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류는 19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소리를 기록하고 다시 들을 수 있는 장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2, 30만 년간 존재했던 그 어떤 소리도 우리는 들어보거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목소리는 어떠했을지, 이수진 장군의 목소리는 어떠했을지 우리는 현재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축음기가 발명된 이후 160여 년간 인류는 과거 2, 30만 년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의 진보를 이루어냅니다. 서양에서 발명된 축음기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을 보인 것이 1860년대 독일 상인 오페르트를 통해서라고 전해집니다. 또한 1880년에 프랑스 신부를 통해 유성기가 소개된 일화도 전해지는데요. 당시 축음기를 처음 접한 조선의 관리는 상자에서 사람의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귀신의 소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축음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나 축음기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시절만 하더라도 축음기는 음악을 저장하고 재생하는 장치가 아니라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물건으로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토마스 에디슨도 자신이 만든 축음기에 말하는 기계라는 뜻으로 토킹 머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정도니까요. 단지 신기한 물건이었던 이 축음기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음악을 듣는 용도로 활용되면서부터입니다. 20세기 초에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고 대량으로 음반을 제작해 판매하는 회사가 설립되면서 축음기가 이제는 신기한 물건을 넘어 음악을 듣는 장치로 인기를 끌게 된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축음기가 소개될 당시 판소리 명창 박춘재가 고종황제 앞에서 축음기의 노래를 녹음해 즉석에서 들려주기도 하였고 1887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빅터 레코드사에서 음반을 녹음하기도 하였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 라디오 방송국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이제 라디오와 유성기를 통해 음악이란 장르를 대중적으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축음기가 나름 대중화되었던 1930년대 신문 광고들을 살펴보면 축음기 가격이 대략 30원에서 100원 정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교사 월급이 약 50원가량이었다고 하니 축음기는 꽤 비싼 사치품이었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축음기는 점점 더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갔고 대략 30만 대 이상이 유통되기에 이릅니다. 축음기의 이런 폭발적인 인기는 주로 노래 덕분이었습니다. 1930년대 이후 대중매체를 통한 유행가가 성행하면서 당시 젊은이들이 축음기로 유행가를 주로 듣게 되었는데 그 가사 내용이 좋지 않다 하여 유행가를 전염병에 비유하기도 하였고 축음기를 방탕한 자의 사치품이라 해서 축음기를 가진 총각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재미있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1930년대 유행가의 인기와 함께 축음기를 포함한 음반 산업이 대호황을 맞게 되면서 당시 조선총독부에서는 풍속괴란이란 명목으로 이른바 금지곡을 지정합니다. 이들은 추장전 자진사랑가, 서도미녀 사설남번가 등의 전통음악과 연애행진곡, 전화일기 등의 대중가요 등 주로 가사 내용이 사랑과 연애를 다룬 것들이었습니다. 사랑과 연애 감정을 다룬 곡들의 경우 비록 발매가 되더라도 공공장소 등에서 오후 5시 이전에는 감상을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한 신문사에서는 이런 세간의 유행에 대해 유행가 범람시대란 표현으로 세태를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축음기가 발명된 초기에 상품화되어 시중에 판매된 축음기의 매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반형이 아니었고 실패처럼 생긴 원통형 레코드였습니다. 그리고 원반형 레코드가 더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원통형 레코드는 바로 도태되고 맙니다. 이후 약 100여 년간 이 원반형 레코드인 음반이 소리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대표적인 매체로 자리합니다. 전기로 작동하는 축음기인 전축이 개발되면서 1940년대 이후 전축이 기존 축음기의 자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축이 보편화된 것이 1970년대 이후의 일이고 그 사이 저장 매체의 규격이나 축음기 구동 방식의 변화, 증폭장치 개발 등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면서 전축과 음반은
아날로그 시대의 마지막까지 대중의 꾸준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라디오나 추음기가 생기기 이전 시대에 음악을 감상하는 일은 대단히 호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음악을 싫어하는 현장에서만 음악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개별적으로 음악가를 초빙하지 않고 공연 현장에도 직접 가지 않으면서 내 집안에서 나 홀로 내 마음대로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당시 음악 애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실로 대단한 사건이었듯 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이 소리 상자를 주머니에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1980년대 이미 보편화된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와 1990년대 등장한 MP3 플레이어를 거치며 추음기와 음반은 이미 오랜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데 메타버스를 꿈꾸는 2022년 현재에도 우린 전자제품 매장에서 전축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간간이 LP 음반의 발매 소식이 들립니다. 왜 이러한 것일까요? 편리함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오래된 정취가 전축과 음반에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일는지요.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